동물 위키 굳이 알려주고 싶은 동물 이야기. 신비하게 생긴 동물 말미잘. 그 동물에 대해서 몰라도 되는 것까지 굳이 자세히 알아보자. 이름 말미잘. 자포동물문의 산호충강 해변 말미잘목에 속해 있는 동물이다. 자포동물이란 폭발하는 세포를 이용해서 사냥하는 동물들을 의미한다. 종류가 많은 만큼 생김새도 다양한데 크기나 촉수 길이, 색상 등 다채로워서 사람들이 보기에 예쁜 종류들이 제법 존재한다. 독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할 정도로 약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국내에서 볼 수 있는 종들은 안전한 편이지만 해외의 경우에는 보다 강한 독을 가진 종이 존재하니까 조심하는 것이 좋다. 여러 개의 촉수와 몸을 가지고 있고 자포동물이지만 해파리 같은 부유성 세대가 없어 바닥에 붙어 산다. 먹이를 먹을 땐 촉수의 자포로 먹이를 중독시켜 붙잡고 촉수 중앙에 입으로 옮겨 소화시킨 다음 찌꺼기는 도로 뱉어낸다고 한다. 말미잘은 입과 항문이 같기 때문에 입으로 넣고 입으로 뱉는 셈이다. 집게들과는 공생관계로 집게의 몸에 붙어서 이동하거나 위험할 때 발과 몸의 근육을 이용해서 헤엄친다. 흰 동가리의 알을 낳을 장소를 제공하는 등 둘의 공생관계 또한 잘 알려져 있지만 말미잘이 흰 동가리를 의식적으로 공격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흰 동가리의 몸에서 분비되는 점액질이 말미잘의 독을 막기 때문이다. 또한 이동이 거의 없는 말미잘은 흰 동가리가 다른 물고기들에 의해 위험에 처했을 때 자기 쪽으로 유인하면 그 천적을 쫓아내거나 잡아먹어서 흰 동가리를 도와준다고. 흰 동가리 이외에도 몇몇 갑각류들은 말미잘을 이용해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는데 영상으로 유명한 이 동물은 바로 가는 손 부채개. 이름 그대로 자신의 집게발로 말미잘을 들고 다녀 부채 대신으로 이용한다. 말미잘이 촉수를 펼치고 있을 때 치어리딩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퐁퐁개라고도 한다. 천적을 만나면 권투를 하는 것처럼 말미잘을 든 집게를 권투 글러브처럼 휘둘러서 권투개로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한쪽 말미잘을 잃어버리면 나머지 말미잘을 찢어서 이용하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찢어진 말미잘은 두 개체로 분화되어 새로 번식할 수 있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바닷가나 갯벌에서도 많이 살고 있는데 생각보다 눈에 쉽게 띄지는 않는다. 이런 이유는 바닷물이 빠지면 말미잘이 촉수를 움츠려 감추기 때문에 언뜻 보면 그냥 돌부리처럼 보이기 때문이라고. 밀물때나 썰물때 어중간한 시점에 갯벌에 들어가 보면 있는 줄도 몰랐던 말미잘들이 활짝 펼쳐져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일부 종은 수조에서 기를 수 있는데 흰 동가리나 소라게 등과 조합해서 기르는 경우도 있고 말미잘만 전문적으로 기르는 경우도 있다. 다만 말미잘은 죽으면 독소를 내뿜기에 관리에 대단히 조심해야 한다. 먹을 수 없게 생겼지만 의외로 식용이 가능하고 생각보다 맛도 좋다고 하는데 생김새 덕분에 약간의 용기는 필요해 보인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다.